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 치아요정 치과의사 이현정. 이현정의 물음표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 주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치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과정 잠깐 영상으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경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치아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 안쪽에 있는 신경이 세균들로 오염이 되죠. 그 신경이 이렇게 오염이 되면 뿌리 끝에 염증이 생깁니다. 물론 이건 진행이 많이 됐을 때 이렇게 뿌리 끝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충치도 제거하고 또 신경치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위쪽에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많이 사실 좀 손상이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뿌리 쪽에 있는 얇은 신경관 부분에 있는 신경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렇게 특수 제작된 치과용 신경치료용 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들과 염증 조직을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물리적으로 제거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소독약을 넣어서 안쪽에 있는 신경 조직들을 소독하기도 하고 남아있는 세균도 제거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그 빈 공간에 저렇게 치과용 재료를 넣어서 빈 공간을 메꿔주게 됩니다. 이렇게 메꿔주고 난 다음에 치료가 마무리가 되겠죠, 신경치료가. 근데 신경치료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치아의 윗부분 삭제를 많이 하고 치아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약해지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약해진 치아를 보강하기 위해서 안쪽에 코어라고 하는 저렇게 단단한, 보통 레진으로 많이 하는데요, 저렇게 코어라고 하는 걸로 다시 안쪽을 메꿔주게 되고 저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 크라운을 만들어 씌워주게 됩니다. 네, 신경치료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 복잡하고 힘든 치료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경조직이라고 하는 게 이 도식도로 봤을 때는 신경조직이 굉장히 이렇게 매끈하게 하나의 조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고요. 그리고 이 신경 조직을 한 번만에 다 깨끗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신경치료를 하게 되고요. 특히 앞니 쪽은 신경관이라고 하는 그 관이 보통 한 개이지만 어금니 쪽은 두 개, 세 개, 많은 경우 네 개까지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관의 개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치료해야 되는 개수가 많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특히 그 신경이 얼마나 오염이 됐느냐, 그러니까 치료를 이미 들어갔을 때 오염이 많이 돼서 뿌리 끝에 염증도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신경치료를 더 오래 해야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아니라 정말 딱 오염되자마자 바로 신경치료 들어가는 경우에 한 번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염이 많이 될 때까지 뒀다가 신경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면 빨리 신경치료를 해서 오염이 좀 덜 됐을 때 신경치료를 해야 결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때 신경치료를 하시는 게 좋겠죠. 경우에 따라서 두 번에 끝나기도 하고 세 번에 끝나기도 하고 염증이 아주 심하고 혹은 신경관이 막혀서 그 신경에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라면 더 여러 번에 걸쳐서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선 치과에 많이 와야 되니까 환자분 입장에서는 힘들죠. 그리고 올 때마다 이 신경치료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정말 신경을 죽이고 긁어내는 치료니까 그냥은 할 수 없거든요. 마취를 하고 해야 되니까 올 때마다 마취해야 돼. 와도 또 신경 시간도 오래 걸려, 또 그 오래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야 돼. 이러니까 신경치료를 받는 환자분도 힘드시고 또 의사도 굉장히 집중해서 오랜 시간 해야 되다 보니까 힘든 치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면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안쪽을 긁어내고 거기다 약을 채워넣게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에 딱 보면 신경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알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치아 엑스레이 보시면 신경치료 된 치아, 안 된 치아 딱 명확하게 구별이 되죠.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뿌리 부분에 하얀색 선이 보일 거예요. 신경치료를 하지 않은 치아는 하얀색 선이 보이지 않고 그냥 까맣게 보이죠. 치아 가운데 안쪽에 까만 부분이 신경이고 저 부분을 신경치료할 경우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약을 넣어서 마무리한다 그랬잖아요. 약을 넣어서 마무리하면 그 약은 엑스레이 상에 일부러 저렇게 하얗게 보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신경치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을 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또 신경치료가 한 번에 잘 성공해서 문제 없이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신경치료를 한 상태로 쓰다 보면 그 치아가 탈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신경치료가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시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신경관이 하나로 매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부근관 혹은 뭐 미세신경관이라고 해서 안쪽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겨 있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모시개에서 봤을 때는 되게 매끈한 관처럼 보였었는데 실제 치아들을 보면 저렇게 잔가지들 나와 있는 것처럼 부신경관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있습니다. 저런 부신경관을 치과 의사가 바늘로 다 깨끗하게 긁어내고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독약으로 일부 녹여내기도 하지만 또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아주 작은 부신경관들은 저절로 자연치유에 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혹은 주신경관, 이 메인 이 줄기가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되지 않은 경우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신경치료하고 씌우고 다 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뒤에 또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서 재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신경치료를 했던 거가 실패를 해서 재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원래 했던 신경치료보다 더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신경치료했던 게 실패한 경우 첫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신경치료가 되겠습니다. 근데 재신경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다 이런 경우에 또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치근단 절제술 혹은 치아 재식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치근단 절제술 뿌리 끝을 자르는 시술을 하는 이유는 아까 제가 부근관이 신경치료 실패의 주원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근관은 어디에 많이 있냐면 치아 뿌리의 끝부분에 거의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는 부근관을 아예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이미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어요. 했는데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재신경치료를 먼저 해보면 좋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재신경치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할 수가 없냐면 이미 크라운이라는 걸 씌워져 있기도 하지만 이 안에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기둥이라는 걸 박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신경치료하고 나면 가운데가 비어있다 그랬잖아요. 가운데가 비어있어서 보통 거기를 코어라고 하는 그냥 단단한 재료로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의 머리 부분이 너무 없을 경우 우리 건물 할 때도 바닥에다 이렇게 기둥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둥을 박는 치료를 우리가 기둥치료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기둥치료를 할 경우 그 기둥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기둥을 제거해야 재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데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을 제거할 수가 없다 보니까 재신경치료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이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재신경치료는 포기하고 치근단 절제술이나 재식술로 넘어가야 되는데 앞니 쪽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고요. 어금니 쪽은 치아 재식술을 시행합니다. 그 이유는 앞니 쪽은 우선 뿌리 끝에 접근하기가 좋죠. 그러니까 잘 보이죠. 잘 보이니까 접근하기가 좋고 뿌리가 하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바로 잘라내기가 쉬워요. 근데 어금니 쪽은 우선 잘 안 보이죠. 저 깊숙이 있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뿌리가 보통 두 개, 세 개 이렇거든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뿌리는 접근하기 쉽지만 안쪽에 있는 뿌리는 거기 들어가서 뿌리를 자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빼서 바깥에서 뭐 자르고 뭐 이런 시술을 하고 다시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앞니 쪽이었기 때문에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치근단 절제술을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부분에 빈 공간이 생기겠죠. 이런 빈 공간은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덮으면 저절로 뼈가 차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그 염증 사이즈가 커서 거기를 이제 제거하고 났을 때 거기가 너무 헝 비어 있으면 뼈로 잘 차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뼈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뼈이식을 해서 다시 잘 덮어주면 그 부분이 깨끗하게 아물게 되죠. 이런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이제 치과 의사인 제가 뼛속에 있는 치아 뿌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치근단 절제술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치료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뽑기 전에 해보는 치료인 거지 무조건 100% 성공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어쨌든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아주 높진 않은데 그냥 딱 하자마자 아 이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뿌리를 자르려고 들어가 그 자르려고 하는 뿌리 안쪽에 이미 선명하게 치아가 쪼개진 것처럼 금이 쩍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치아의 크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뿌리를 따라 쭉 생긴 거죠. 이런 경우에는 부근관이나 이런 신경치료의 문제가 아니라 치아가 그냥 구조적으로 쪼개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메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발치가 사실 답이에요. 그래서 굳이 고생하지 않고 발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진이 명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구멍 안쪽으로 보면 치아 안쪽에 검은색으로 금이 쫙 간 게 보입니다. 이런 치아는 마지막 선택으로 그냥 임플란트를 시도해 보는 게 맞습니다. 앞니 쪽은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지만 어금니 쪽은 재식술을 한다 그랬잖아요. 재식술은 뭐냐면 치아를 우선 빼야 돼요. 치아를 뺀 다음에 바깥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심는 겁니다. 이렇게 치아를 잘 뽑아야 돼요. 재식술에서 가장 핵심은 치아가 멀쩡하게 잘 뽑혀야 돼요. 보통 뿌리가 두 개, 세 개 있는 어금니 쪽에서 이 치료를 하다 보니 뽑다가 걸려서 부러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부러지지 않게 안전하게 잘 뽑아야 되고요. 치아가 부러지지 않게 잘 뽑힌 경우라면 재식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뽑게 되면 뼈 안쪽에 있는 부분을 원래는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제가 다 눈으로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제거를 하고 이렇게 안쪽에서 약을 넣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뽑았던 자리에 다시 그대로 넣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술식이 100% 다 성공한다는 건 아니에요. 이제 뽑았을 때 치아 상태가 좋아야 돼요. 만약에 뽑아서 봤더니 역시나 뭐 치아에 이상한 구멍이 나 있다거나 혹은 치아에 어떤 금이 가 있다거나 아니면 안쪽에 뿌리 쪽까지 충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됐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재식술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치아 뽑았는데 시커멓게 뿌리 끝까지 염증이 많이 내려와 있고 또 충치가 진행이 돼 있었죠. 처음에 진행했던 신경치료가 깨끗하게 진행되지 못하다 보니까 남아있는 신경조직이 이렇게 까맣게 염증을 일으킨 거예요. 또 보시면 이런 경우 이제 거꾸로 신경치료를 안쪽에 있는 염증까지 다 제거하고 신경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거꾸로 신경치료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약으로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이런 경우 다시 치아를 제자리에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뼈랑 치아가 잘 붙게 돼요. 이렇게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이 경우도 뭐냐면 치아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가운데 뭔가 까만 구멍이 보이시죠? 치아에 구멍이 나 있었어요. 저 구멍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저거는 엑스레이상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눈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치아를 발치했더니 저렇게 한가운데 구멍이 뻥 나 있어서 저거를 메꿔주고 신경치료할 때 안 됐던 부분을 이제 보수를 한 거죠. 이거는 뽑지 않고선 사실 보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약으로 잘 마무리를 하고 이 하얀 약은 MTA라고 하는 재료인데요. 우리가 신경치료할 때 막는 재료보다 조금 달라요. 염증이 심하거나 이렇게 재식을 하거나 치근단 절제술을 할 때 막는 재료로 씁니다. 이건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비용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다음에 재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저렇게 꿰매주기도 하고 꿰매주지 않기도 해요. 왜 누구는 꿰매고 누구는 안 꿰매냐? 다시 심었을 때 고정이 잘 되면 안 꿰매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딱 다시 넣었는데 얘가 약간 많이 흔들흔들하는 경우라면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꿰매놓기도 합니다. 신경치료 하고 나서 통증이 계속 남아있다. 통증이 뭔가 계속 미세하게 남아있는데 병원에서 그걸 마무리하려고 한다. 이거 마무리해도 되는 거예요? 걱정되는데?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신경치료하고 나서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제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부근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보통은 자연치유에 의해서 좋아지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막 두 달, 석 달, 넉 달 이렇게 질질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신경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그쪽으로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쪽을 신경치료하면 이쪽으로 너무 오랜 기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쪽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하고 또 근육 쪽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만약에 신경치료가 깨끗하게 잘 된 걸로 판단이 되고 통증의 정도가 미비하다면 통증이 약간 남아 있어도 신경치료를 마무리하고 씌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들어와서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의 라이브 방송 마지막 인사는 항상 똑같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나고 간식 드시고 다 하셔도 되고요. 자기 전에 양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기 전 양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치아 건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